예, 이번에는 교재 144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게 2번 문제입니다. 144쪽의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12월 31일 날 결산일인 한강회사 금융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상기 자료에서 한강회사의 2003년 2월 21일 당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묻는 말잘 보세요.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그 아래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이거 기억해 보시면은 2002년 3월 5일에 A 주식 50주와 B 주식 30주를 각각 3만 원과 6만 원에 구입했다, 그죠? 그리고 10월 4일 날 C 주식을 6주를 18,000원 구입했죠, 그죠? 이렇게 이제 거래가 4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이걸 갖다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A 주식은 50주. 예, B 주식은 30주를 각각 3만 원과 6만 원에 치르겠다, 그죠? 이거는 3만 원이고, 6만 원에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4일 날 C 주식 60주를 예, 18,000에 샀죠, 그죠? 이렇게 사고 나서 12월 말, 이게 취득이죠. 12월 말 하면 시가죠, 그죠? 시가가 A, B, C는 각각 주당 여기 한 주에 500원 됐답니다, 그죠? 이건 한 주에 2,010원 됐고, 이건 한 주에 290원 됐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지고 묻는 말. 처분 손익 얼마냐 묻고 있네, 그죠? 그리고 언제 팔았습니까? A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걸 팔았네. 요 주식을 팔았는데, 처분. 이걸 25주를 650원에 팔았다, 그죠? 이건 25주죠. 25주를 65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조금만 이제, 약간 숫자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정도는 이제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일단은 우리 보니까, 그럼 이제 생각하지만 보세요. 50주를 이래 사왔다고 이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볼 필요 없죠? 그죠? 이건 볼 필요 없다. 그럼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그죠?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면 150원 이익 받네. 150원 이익 봤다. 몇 주? 25주. 계산기 곱하세요. 150 곱하기 25. 곱하면 되죠. 그죠? 얼마 나오죠? 예. 그 얼마죠? 정답. 3,750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1번이 정답이잖아요. 아셨죠? 요래하시면 돼요. 예, 만약에 여기서 요걸 안 묻고 만약 여기서 평가 손익 묶게 물어져 있죠. 그죠? 이날 현재, 즉 말해서 그거 보면은 2002년 12월 31일에 시가가 이렇더라.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평가 손익. 우리가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평가 손익도 물어볼 수 있고, 처분 손익도 물어볼 수 있고, 어느 중간에 B 주식을 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이 문제에서 평가 손익 물어봤다. 할수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3만 원이고 500원, 이거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50주 3만 원이면 한주 얼마? 600원이죠. 30주 6만 원 얼마? 2,000원이죠. 한 얼마? 300원이잖아. 그죠? 예, 요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50주가 600원짜리가 500원 되었으니까 100원 내렸네. 아, 요거 100원 내렸네. 그죠? 50주니까 100원 내렸으니까 5,000원 내렸네. 이렇게 손실. 이렇게. 그렇죠? 예. 요거는 2,000원짜리 2,010원 되었으니까 10원 올랐다. 몇 주? 30주가 300원 올랐네.
300짜리 290원 됐습니다. 손실 내렸다고 좀 마이너스 얼마? 60주니까 600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5,600원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5,300원. 맞죠? 그죠? 마이너스 5,300원. 여기 뭐죠? 평가 손실 5,300원. 만약 문제에서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 이제 우리 유가증권 문제는 딱 보니까 이제 감자 피죠, 그죠? 아, 평가 손익 묻거나 처분 손익 묻는구나. 평가 손익 묻거나 처분 손익 묻는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거기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문제, 예, 그 아래 문제, 요거 했네, 그죠? 예. 3번 문제가 요겁니다. 2번 문제가 요거 했고, 지금 제가 3번 문제, 그 아래 보면 3번 문제, 이걸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답입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예, 다음에, 이번에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예,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있고, 예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서 또 문제 풀이반이 있습니다. 문제 풀이반하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뭐가 있나 이러면은 기출 문제 있죠. 그동안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다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중복되는 거, 또 너무 쉬운 문제는 빼고 그 전부 다 하면은 양이 많겠죠, 그죠? 예, 벌써 뭐 주택관리사 23일까지 있었으니까 그 다 풀 수는 다 이제 풀 수는 없는 거고, 기출 문제 1회부터 그 2020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있죠. 그 기출 문제 금년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 또 너무 막 수준 너무 쉬운 문제는 좀 빼고 해서 그걸 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해설하고 해서 직접 또 제가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회계뿐만 아니고 그 민법이라든지 시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출 문제를 한번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여러분들 학습에 크게 도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이 없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거는 말하면은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고 나서 기초 문제 풀고 나면은 그 자신감이 아마 바로 딱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145쪽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대한회사가 민국의 주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대안의 회계처리 옳은 거 묻죠. 회계처리 물었습니다. 회계처리가 바로 뭐냐? 붕괴입니다, 붕괴. 근데 붕괴는 시험에 제가 잘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잘 안 나오는데 가끔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예, 그거 보니까. 단기 투자 목적이죠. 아, 단기 투자니까 단기다, 그죠? 1년 내. 1,500원에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취득은 1,500원 주고 샀다, 그죠? 이 12월 말에 시가가 2,530원. 이렇게 평가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걸 팔았습니다. 2,400원에 팔았다. 지금 묻는 말이 언제 가 하라 그랬습니까? 이때 하라 그랬죠, 그죠? 처분에 관한 거. 2월 10일이니까 이거잖아. 일단 이것부터 답을 정할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자,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거는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1에 대해서 이걸 팔았잖아요. 요걸 요래 팔았다. 그렇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뭐 봤습니까? 손해 봤네. 얼마? 130원 손해 봤네. 이게 뭐죠? 손실 130원이다. 됐죠? 찾으세요. 손실 130원짜리 한번 찾아보세요. 손실 130원. 찾았습니까? 몇 번? 2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죠? 손실 130원이 나왔는 게 2번 아니면 4번인데, 지금 문제에서 기타 포괄입니까? 단기 손익입니까?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잖아. 그럼 정답 2번이다. 그죠? 답. 이리 찾으면 돼요. 그럼 분기를 다 안 해도 되죠. 그죠? 할 필요 없이 요것만 가지고 답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분계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왜? 거래의 8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자, 보세요.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죠? 자산의 감소니까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라는 게 나갔잖아. 그죠? 얼마짜리가 이게 나갔잖아. 그죠? 지금 현재 2,530원짜리가 나갔죠? 얼마에 팔렸지? 이래 팔렸잖아.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2,400 들어왔겠지. 그거 나니까 130 손해봤다. 이게 평가 손실, 처분 손실이다. 그렇게 딱 나왔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붕괴하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붕괴하라. 이거는 뭐죠? 이익 봤네? 얼마? 1,030원 이익 봤네? 모선이 평가 이익? 그럼 문제에서 평가 이익 1,030원 찾으면 되죠. 여기는 답이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처분이 손익 모르죠. 이거 평가 이익 30원 찾으면 되잖아. 그게 답입니다. 그냥 붕괴를 안 봐도 요걸 묻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말하면은 평가 이익이라는 거는 수익 계정이니까, 계정 한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 1,030원. 그죠? 그리고 나서는 좌변에 단기 손익 금융자산 1,030원. 이래 붕괴를 하는 거죠. 붕괴는. 붕괴는 우리 붕괴 기본 원리를 아시고 붕괴를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 한번 읽어보세요. 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까? 묻는 말이 뭡니까? 12월 31일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얼마고 묻고 있죠. 시가 얼마고 이 말이잖아요. 시가 자체. 즉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이때 장부금액이 시가니까 처분 손익 묻는 게 아니고 이때 요 금액 얼마고 묻잖아요. 요거 요거. 묻는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보니까 12월 31일에 장부금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걸 한번 보세요. 1월 1일 날 200주를 6천에 샀다. 총 내가 발행 주주수는 2만 주였는데 그 회사가 발행한 주주수가 2만 주인데 나는 그 중에 200주를 샀습니다. 그죠? 6천 원에 200주를 주당 6천 원에 샀다. 그죠? 취득했고. 그런데 12월 28일 날 1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을 받은 거 이거는 돈 받았잖아요. 돈. 좌변에 현금이 들어간 겁니다.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주식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주식 묻고 있으니까 또 12월 말 보세요. 단기 순이익 500만이 발표되었다. 그 회사 이익 생겼네. 이익 생겼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12월 말에 주식의 시가가 7,000원이더라. 요게 지금 6,000 주고 사왔는데, 요게 한 주에 얼마 됐더라? 7,000원 됐더라. 이거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묻는 말이 뭡니까? 지금 묻는 말 잘 보세요. 뭐죠? 장부에 얼마 물었잖아. 요거 얼마고 묻죠. 요거. 200주에 한 주에 얼마? 7,000원이니까, 2, 7, 2, 14, 140만원 정답. 아시겠죠? 묻는 말이 단기 금융 자산의 평가 손익 얼마 드냐 물었다. 얼마냐 물었다면 이거 천 원 이익 받네. 그죠? 200주니까 20만 원 평가 이익 20만 원 여기 답이고. 요거 얼마냐 묻잖아 지금 장부금에. 그죠? 장부금이라는 거는 연말에 그 결산 때 시가를 말합니다. 예. 다음 이번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금자산 다음과 같다. 한국채택국제의 기준에 의할 때 단기 손익금자산의 평가 손익 얼마냐? 이번에 평가 손익 묻습니다. 아, 평가 손익이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따로따로 하세요.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렇게. B 보세요.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네. 어, 20만 원 올랐네. C 200만 원 120만 원 됐다. 어, 20만 원 내렸네. D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 됐네. 10만 원 내렸네. 끝. 요래요래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얼마? 10만 원 남았다. 뭡니까? 손실 10만 원. 아시겠죠? 그죠? 손실 10만 원. 자, 하나 더. 제가 풀이에 드리는 문제에는 동그라미를 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해설은 다 밑에 있으니까 또 옆에다가 연습을 하시든 연습장에 하시든 문제에다 해놓으시고 왜 해야 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제가 풀이해 드렸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푸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앞에 뒤로 앞으로 왔다 이라 왔다 갔다 하니까 괜히 그거 막 적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그걸 적습니다. 아, 몇 번 풀고 그 다음 몇 번 풀고 몇 번 풀더라 이래. 물론 그래 하셔도 됩니다. 또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차례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문제만 푸세요. 제가 풀이해 드리는 문제. 근데 어떤 분은 또 막 안 했던 문제 있죠, 그죠? 하시는데, 그 차피 다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기출 문제도 풀고 다 푸는데, 지금은 문제 욕심 내지 마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 드릴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거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문제 풀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초를 다져야 해, 기초. 아, 왜 저래, 흐름이 저래 된다 하는 거. 아, 저래, 저래 하는구나. 육아증권 문제 나오면, 아,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관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문제 형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계 원리는 다른 과목과 달라가지고, 다른 과목은 뭐, 이론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하지만은, 회계 원리는 시작부터가 문제 풀입니다. 왜? 계산 문제니까. 이게 바로 문제 들어가잖아. 그죠? 이거 풀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회계가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계산이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칙연산입니다. 아시겠죠? 뭐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고 순수한 산수. 더하고 빼고입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이런 걸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숫자, 나는 막 숫자 하면 머리가 띵하다. 뭐, 하시더라도, 이거는 숫자 그냥 더하고 빼는 정도에 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다 숫자 계산합니다. 그죠? 아, 어디 가서 물건 사고 5,000원 줬으면은, 뭐, 얼마치 샀으면 3,800원 내주면 그게 맞나 안 맞나 계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계산인데, 일상생활의 계산인데, 그 뭐 숫자 하면 머리 아프다. 그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아하, 이거는 산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다음 한번 봅시다. 예, 뒤로 보시면 이제, 이 문제 풀지 않습니까? 그죠? 다 풀어보셨고, 예, 됐습니다. 자, 저기, 예. 뒤로 가서 제가 하나 더 풀이해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딨나 이러면은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20번 문제. 20번. 153쪽입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주식에서 한 소리입니다. 예사가 가람의 주식을 샀다, 그죠? 10주를 1,000원에 샀네. 주식 10주를 주당 1,000원에 샀습니다. 지득했죠. 그리고, 자, 밑줄 치세요. 기타 포괄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다 했습니다. 아하,
요 문제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검사 나왔다 하면 딱 생각해야 됩니다. 뭐 상계.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검사서 나왔다 하면 아예 상계해야 되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셔야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시가 다음 같다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요거 10줄을 샀을 때는 그죠? 2001년도에 10월 달에 샀다가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1일에 시가죠. 그죠? 요 시가는 1200원 됐다가 2002년도 또 12월 말에 시가죠. 그죠? 900원 됐다가 2003년도 시가는 1150원 됐다. 그죠? 이렇게. 1000원에 샀던 게 12월 말에 1년도 말에는 1200원 됐다가 2년도 말에는 900원 됐다가 3년도 말에는 1150원 됐습니다. 그죠? 자, 이때 묻는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지금 12월 31일에 이때 평가 손익 얼마냐 묻고 있는, 이때 평가 손익 묻습니다. 이게 이제 기타 포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천 원짜리가 1200원 됐다. 이때 뭐, 플러스 200원 됐네. 그죠? 1200원짜리가 900원 됐네. 마이너스 300원. 900원짜리가 1150원 됐네. 플러스 250원. 맞습니까? 한 번 더. 1000원짜리가 1200원 됐네. 200원. 1200원짜리가 900원 됐네. 마이너스 300원. 900원짜리가 1150원 됐네. 플러스 250원. 근데 기타 포괄이가 뭐 한다? 상계. 상계. 200원짜리가 마이너스 300원. 상계. 얼마? 마이너스 100. 요 마이너스 100하고 요를 또 상계해야 되죠. 그죠? 그럼 얼마? 플러스 150. 끝났습니다. 한 주에 150 플러스입니다. 몇 주? 10주. 얼마? 답. 플러스 1500원. 정답. 1500원입니다. 정답. 그죠? 예. 이익 1500원. 자, 좀 어렵죠? 그죠? 한 번 더. 기타 포괄입니다. 그죠? 문제가. 아, 기타 포괄은 상계하더라. 아시고, 상계. 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천 원짜리가 1200원 됐다, 플러스 200, 1200원 됐다, 마이너스 300, 900원짜리 1250, 마이너스, 플러스 250인데, 이게 단기 손익이라면 끝났죠. 그죠? 요거 평가이익 200원, 평가 손실 300원, 요거는 평가이익 250원, 단기 손익이면 탁탁 끝나버렸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상계한다, 그죠?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00. 요래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150이다. 한 주에 150 이익 봤으니까 10주니까 얼마? 1500원 이익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뭐죠? 기타 포괄. 아, 이전 문제는 기타 포괄. 우리 시험에는 10문제면 한 7, 8문제는 단기 손익이 나오고 한두 문제 정도가 기타 포괄 나와요. 근데 문제 어렵게 낼 때 욕을 내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기타 포괄. 자, 위에 하나 보세요. 19번 문제. 19번. 예. 기말 현재. 예. 한국 채택 기준에서 단기 손익 검사선의 평가와 관련하여 단기 손익 얼마고 묻었습니다. 단기 손익. 예. 이 문제는 공무원 시험, 세무직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그 문제가 함정이 있었죠. 그죠? 단기 손익 얼마냐 묻습니다. 기타 포괄 아니죠. 그죠? 단기 손익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손익 얼마냐 물었으니까 A, B, C 중에서 B와 C는 탈락.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단기 손익 물었으니까.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 묻는 게 아니고 단기 손익을 물었으니까 아래 A, B, C 있죠. 그죠? A, B, C 중에서 B와 C는 볼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그죠? 기타 포괄이니까.
그럼 A만 뭐 된다. A가 1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되었다 이거죠. 그죠? 공정 가치. 그럼 이익 얼마? 2만 원이잖아. 그죠? 이익 2만 원 나와 있는 게 1번 정답. 약간 이제 문제가 약간 함정이었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잠깐 봅시다. 예.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셨죠, 그죠? 계산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완심에 하나 더 하고 갈게요. 145쪽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가증권을 말씀드릴 때 대표가 뭐라 그랬죠? 주식과 사채라 그랬죠, 그죠? 이 주식은 우리가 배당을 받죠. 요건 이자를 받죠. 이자를 받는 이 이자 계산 이게 뭐냐면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이다. 이 이자인데 예. 원금 곱하기 이율 기간이죠,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다음 시간 어음에 가면 할인료 계산할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제가 적어드리면은 이자 계산입니다. 그죠? 이자는 원금 그랬죠. 그죠? 원금이 보통 액면으로 나와요. 액면 금액. 그 면에 표시되는 금액이죠.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이율 나오죠. 그죠? 이율이 보통 연이율 나옵니다. 연. 연이율이 뭐냐면은 1년 이율, 1년. 월이율 하는 건 한 달 이율을 말하죠. 그죠? 하루 이율은 1배이라 이랍니다. 1년의 이율이 몇 프로인데 기간은 월로 주어집니다. 거의 뭐 99% 월로 주어져요. 뭐 3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월로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분의 월로 해야 됩니다. 1이 주어지면 365분의 1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10분의 월 이렇게 계산. 이게 이제 기본 계산이죠.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 곱하기 10분의 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고 예. 예, 뭐냐면은 그게 문제 145쪽에 4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말에 우리 회사는 12월 말에 이자를 지급한답니다. 지급하는데 이때 당연히 명목적으로 3월 1일에 구입하면서 1일입니다. 3월 1일에 취득했죠. 그죠? 취득하면서 110만 원 주고 샀다. 샀다가 12월 1일 날 이걸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에 팔았습니까? 105만 원에 팔았다. 자, 묻는 말이 뭐냐면, 처분소득이 얼마냐 묻습니다. 처분소득, 이거 팔고 처분이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그럼, 110만 원에 샀다가, 105만 원에 팔았으니까, 5만 원 손해봤네? 그게 답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뭐, 말이 안 했죠. 그죠? 뭐를 포함하여 했잖아. 경과 이자를 포함하여 그랬죠. 경과이자가 뭐냐 하면 이날이 이자 지급일이죠. 그죠? 12월 말과 이날은 같은 날입니다. 예, 우리 하루 이틀은 뭐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날 내가 그 사람이 가 있었는데 이자는 이 채권 발행 회사로부터 받겠죠. 그죠? 이 회사로부터 받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 걸 이날 샀다면은 요만큼 이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내가 안 가 있었으니까. 이 회사에서 나중에 이만큼 받을 거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이 회사로부터, 이 회사로부터, 잘 보세요. 이 회사로부터 이 1년치 이자 받습니다. 그죠? 받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요날 팔았잖아. 요날 내가 샀으니까, 요 부분만큼 그 사람 거잖아. 그죠? 그 사람 거 있었으니까. 그 요 이자를 우리가 뭐라 하나 이라면은 경과 이자라 이랍니다. 경과.
요 이자를 이자 직업일로부터 7일까지 요 이자를 갖다 우리가 경과이자라 이랍니다. 경과이자. 또 요 날부터 요 날까지 이자를 우리가 발생이자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끝수이자라 하기도 합니다. 끝다리이자. 요걸 또 영어로 단수이자라 하기도 하고 요걸 흔히 또 뭐 육아정권이자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씁니다. 요이자, 요이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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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받는 게, 서로 간에 받는 게 아니고, A라는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LG나, 그죠? 이 회사로부터 받는,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죠, 그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샀으니까, 요 기간은 그, 갑이가 있었잖아. 그 사람이 사고, 봐요. 요거 살 때는, 보세요. 요 돈, 요게, 요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요 이자 주요 사야 되잖아, 그죠? 줘야 되고, 그렇죠? 이날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나 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한테 샀다가 이때 병이라한테 내가 만약에 팔았다 생각해 봅시다. 병한테 팔 때는 내가 이자 어떻게 받아야 되죠? 내가 가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까지 받아야 됩니까? 3월 1일까지 받아야 됩니까? 1일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죠? 1일까지 받아야지. 왜? 요거 요 사람 줬잖아. 이제 내 몫이잖아, 내가. 내 건데, 요날 또 이 사람 팔았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받고 팔아야지. 요 이자를 경과이자라 합니다. 아, 이해되죠? 그죠? 아, 요 이 경과이자구나. 요 이자만큼 받고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팔 때. 요 이자만큼 빼버립니다. 이자 부분을 서로서로 이제 받지만은 우리가 실제 왜 뺐느냐 하면은 실제 그 채권에 대한 매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 요게. 그걸 빼고 알아본다 이겁니다. 요거는 받는다고 빼고 주는 게 빼는 게 아니고 요 이자를 뺀 거, 이자 자체를 이 덩어리 속에, 채권 속에 요 이자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거 빼내버린대. 그 순수한 그 채권의 매매 가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가격을 알 때 여러 계산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자, 액면은 얼마짜리죠? 한번 읽어 보세요. 우리 책. 우리 예. 액면은 100만 원이죠. 그죠? 요 계산합니다. 100만 원 곱하기 이율 몇 프로죠? 연 12% 곱하기 기간이 1, 2 3월 1일이니까 1일 안 들어갑니다. 그죠? 두 달이니까 12분의 2. 요 계산 딱 하니까 약분하고 하니까 2만 원 나왔네. 그죠? 요거는 보세요. 1일부터 몇 개월? 11개월이잖아. 그럼 10일 만이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두 달. 요거는 11개월이니까. 그럼 요거 빼니까 얼마? 108만 원이죠. 요걸 108만 원이고, 요쪽은 얼마? 네. 94만 원이네. 그럼 요걸 요래 팔았다, 이겁니다. 108만 원짜리 94만 원 팔았다. 그럼 손해봤네, 얼마? 14만 원. 이렇게. 예. 그 정답은 14만 원 되겠죠, 그죠? 예. 정답. 맞네, 그죠? 예, 계산합니다. 이걸 우리가 끝수이자다. 또는 발생이자다, 경과이자다 이런 표현합니다. 예, 요거 하는 방법 요 정도 하나 놓으세요. 예. 액면 연이율 곱하기 이율이다. 연이율 곱하기 기간 12월 2일, 12분의 2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채권 채무에 들어가면은 은행의 할인율 계산할 때 요게 나옵니다. 그 할인율 계산할 때 시험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요거는 알아놔셔야 됩니다. 요 자체는, 아예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런 모양, 예. 예. 이번에 150쪽을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150쪽에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A 회사는 2001년 4월 1일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액면 2,000원짜리 국채를 샀죠, 그죠? 자, 보세요. 똑같은 모양입니다.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이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날은 1월 1일과 7일입니다. 이 회사는 1년에 두 번 지급합니다. 그 이건 좀 다르죠, 그죠? 이 회사는 1년에 두 번 지급, 이건 1년에 한 번 줬네요, 그죠? A 회사가. 나는 이런 말하면은, 예, 국채를 4월 1일에, 이 4월 1일에 취득했고, 얼마 주고 샀죠? 예, 1985원에 샀죠, 그죠? 샀다가 이 국채 언제 팔았죠? 12월 1일에 팔았습니다. 얼마 받고 팔았죠? 예, 2065원에 팔았다. 이래 팔았잖아, 그죠? 그럼 묻는 말이 뭘까요? 처분 소득 얼마 못 씁니다. 그건 여기서는 좀 나아요. 이거 보세요. 그럼 이 이자 지급일과 매매일 사이에, 요 사이에 뭐죠? 경과 이자. 그럼 요 날도 정산했겠죠, 그죠? 그럼 요 날과 요 날 사이 이자, 이렇게. 요 계산해 주면 돼요. 요 이자를 빼고, 요 나머지 순수한 국채 요걸 비교하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럼 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액면 얼마짜리입니까? 2,000원이죠? 곱하기. 거기에 보면은 이자율은 0.9%입니다. 그죠? 0.09고. 기간이 얼마죠? 1, 2, 3. 3이네. 그럼 요게 4,450원. 3, 4. 4하고 2, 4죠. 4 맞고. 요거 얼마 나오죠? 7, 8, 9, 10, 11, 5개월이네. 요 10은 5가 되니까. 5. 10분의 5입니다. 그죠? 5 하니까 600원 나오네. 예. 맞습니까? 계산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45원이고, 여기 75원 나왔네. 다시 계산해 볼게요. 2,000원 곱하기 1년에 0.09% 맞고, 요게, 아이고, 요, 7, 8, 9, 10. 7, 8, 9, 10, 11. 5개월이잖아. 5. 68 하고 나니까, 7, 아, 맞네. 75. 45만, 요거는 3개월, 요거는 5개월이다. 그죠? 그럼 요게 40원 나왔으니까, 요거 빼면 얼마? 1,940원. 요거 얼마? 1,990원. 끝났네요. 그죠? 1,94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얼마 이뻤습니까? 50원. 정답. 그런데 요 문제는 더 쉽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게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갈로에 보면은 발생이자 45원을 포함했다 해놨잖아. 그죠? 요거 보면 발생이자 포함해놨다. 요 계산까지 다 해줬죠. 원래는 요 계산 안 해줍니다. 예. 요건 좀 쉽게 나왔네요. 그죠? 아무튼 요걸 뭐라 한다? 끝수이자. 발생이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